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재입니다. 오늘은 3월에 출시한 디자이의 따끈따끈한 신제품인 미니2 SE 제품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플라이모 콤보 제품으로 디자이 3 프로와 다른 9가지를 언박싱을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입니다. 콤보 제품으로 드론 본체, 가방, 그리고 DJI RC N1 조정기와 여분의 프로, 충전용 허브 배터리 2개, 그리고 설명서, 충전용 케이블과 그리고 핸드폰과 연결하는 케이블 등이 있습니다. 제품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으로 프로 가드가 있고요. 짐벌 가드도 정면이고요. 왼쪽 측면,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 측면, 위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제품의 크기는 접었을 때 가로세로 높이가 13.8, 8.1, 그리고 높이는 5.8cm 정도가 되고요. 펼쳤을 때는 24.5, 28.9, 5.6cm 정도가 됩니다. 무게는 246g으로 면허는 필요 없는 제품이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뒤쪽을 열고 빼는 방식입니다. 미니2와 동일한 방식이고요. 배터리는 2250mAh로 31분 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비행은 25분 정도로 되고요. 카메라는 2.3분의 1인치 CMOS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1200만 화소고 2.7K 비디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2와 미니2 S의 주요 차이점은 동영상이 2.7K로 제한이 된다는 점하고 비디오 비트 전송률이 100Mbps가 아닌 40Mbps로 제한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미니2의 배터리와 프로펠러를 포함한 모든 액세서리가 호환이 된다는 뜻이고요. 전송 시스템은 이전 버전인 OQ-Sync 2.0을 사용하면서 CA 기준 6km의 비행거리로 미니2와 같습니다. FCC 기준으로는 10km인데 OQ-Sync 3를 사용하는 미니3 프로의 8km보다 약 2km 정도 비행거리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브 뷰는 드론 카메라로 보는 시점인데요. 미니3 프로 같은 경우에는 1080p에 30프레임으로 지원을 하는 데 반해서 미니2 SE는 720p 30프레임으로 제한이 됩니다. 미니2 SE와 미니3 프로 그리고 미니3입니다. 가격은 미니2 SE가 미화 339불이고 하나로 449,000원입니다. 무게는 246g이고 249g, 248g 정도가 됩니다. 이미지 센서는 2.3분의 1인치 1200만 화소이고 프로는 1.3분의 1인치 3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미지 센서는 동일하지만 1200만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100에서 3200, 3 프로는 100에서 6400, 3200입니다. 비디오는 2.7K에서 30프레임으로 제한이 되고요. 프로 같은 경우에는 4K 60프레임을 지원을 하지만 미니3 같은 경우에는 4K 30프레임으로 제한이 되긴 합니다. 비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제품은 동일하고 프로 같은 경우에는 OQ-Sync 3를 사용하기 때문에 12km 정도가 됩니다. 비행시간 같은 경우에는 미니3가 제일 긴데요. 38분, 34분, 31분입니다. 삼축 짐벌이 같지만 수직 모드는 이 두 제품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장애물 센서가 없기 때문에 장애물 회피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미니3 프로만 세 방향의 APS 4.0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퀵샷과 관련돼서는 이 두 제품은 기본적인 퀵샷만 가능하지만 미니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 센서가 있어서 트래킹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송 시스템도 프로만 OQ-Sync 3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두 제품은 이전 버전이면 O2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풍 레벨 같은 경우에는 세 제품 모두 다 레벨 5 초당 10.7m의 바람을 이기는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DJI RC N1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미니3 프로는 RC 프로 제품과 N1 그리고 RC까지 세 가지 제품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3 같은 경우에는 RC N1과 RC 제품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총평을 좀 하면 장점은 DJI O2 전송 기술과 31분의 비행 시간, 안정된 비행 컨트롤은 DJI 미니 시리즈의 DNA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단점은 제가 조금 실망을 하고 싫어하는 부분이기는 하는데
미니3와의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 미니2를 스토어에서 단종을 시켰고요. 미니2 SE의 비디오 상한선을 4K에서 2.7K로 내렸다는 점입니다. 바로 전 모델인 미니2 같은 경우에는 4K를 지원을 했는데 동일한 이미지 센서인데도 불구하고 2.7K로 굳이 제한을 둬야 했나라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물론 보급형 드론이기는 하지만 비행 컨트롤과 자동 촬영 기능인 퀵샷 등은 역시 DJI답게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지만 DJI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비행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